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사실상 최종 승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소송 의사가 없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항공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 소식을 게재했기 때문인데요. 합병에 대한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 공식 채널로 외부에 알린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아직 노사 갈등, 마일리지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합병 승인 굳히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지금부터 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박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한항공 얘기 참 오래간만입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대한항공 얘기를 하시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제 좀 한 가지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도 이제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좀 붙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채널 칼톡에 이제 아시아나와 인수합병 소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알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한 상황인데요. 예. 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이제 거론을 하였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와의 합병 현황도 소개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결합이 11월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제 집행위원회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도 모두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 TA 항공이 대한항공에서 넘겨받은 마지막 유럽 노선인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 운항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도 매각도 이제 에어 인천에 4,7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다음 달 초에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미국 법무부만 남은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사실상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이제 알래스카 항공의 하와이안 항공 인수를 이제 승인하는 어떠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는 이제 명확히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본과 유럽 같이 이제 심사 신청서를 받은 이후 별도로 이제 승인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예. 뭐 별도로 이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유럽만 승인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도 자동적으로 조용히 넘어간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에 1조 5천억 정도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지분을 이제 63.9%로 확보하고 최대 주주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여객 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이제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이 되고 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양사 운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재편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와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 그리고 에어부산도 합병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 쪽의 이제 주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3분기가 돌아왔습니다. 3분기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대 이제 항공사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이제 미국 항공사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예. 간만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5억 달러 대략 한 2조 430억 달러 30억 원 정도의 이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현재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이제 호실적 기대감도 올 이번 달 말일부터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돈 있어서 그냥 내가 뭐 그냥 아시아나항공 사버리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항공사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 FS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는 근데 이게 가장 큰 현재 대한항공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변수, 리스크 이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인데 이게 얼추 다 이제 구분응선 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비용 항공사 계열사가 세 군데인데 이거에 대한 재편 작업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제 뭔가 이제 그 동안에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 부분 이제 클린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선정 이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항공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항공주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9월 성수기차를 맞이해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대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3만 원까지 오늘 높여 잡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견조한 실적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2%가량 상승하면서 만 원대를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대 LCC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지금 증권가의 미래에셋에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를 22%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로 인해 영업 마진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다만 전일만 보게 된다면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크게 반응하는 건 IDT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한 달 사이에 주가의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 때 힘이 더 좋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항공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항공주 중에 하나이죠. 전일에는 4%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자 박 전문가님. 뭐 볼까요? 당연히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을 볼 건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2020년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또 정통적인 뭐 성수기이고 최근에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유가도 한 70달러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조금 증권사에서 지금 증권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뭐 저비용 항공사든지 대형 항공사든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투자를 좀 미리 해놔야 하반기 정도 이번 달 하반기 정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살려면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 3분기 매출도 지금 이제 예상치를 보면은 4조 2,9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1.1% 정도 증가한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고 예. 영업이익도 5,874억 원으로 한 1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라고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이렇게 좀 잘만 나와준다면은 하반기에 이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력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예.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만 3천 원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봉상 상승력이 나오면서 2만 3천 원짜리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전 주가 위로 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서는 어떤 그런 시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상승력이 더 이어지면서 2만 3천 원짜리를 혹여라도 돌파하게 된다면 2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혹여 이제 2만 5,300 원짜리를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만 7천 원이든지 2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횡보 국면에서 잘만 평단을 형성시키면서 접근을 네.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보니까 지난 7월 달 정도 했었던 2만 3,950원 이건데 일단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그렇죠. 이것을 돌파하면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전에 고점이 2021년 6월에 찍었던 3만 5천 원대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네.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사실 상반기에도 2분기 때도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다가오니까 항공주도 괜찮을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별로 이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별로 예, 좋지 않았는데 유가도 있었고 그렇죠. 환율도 있고 예. 또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도 있고 박정모 의원님 보시기에 항공주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챙겨봐야 될 포인트 뭐 좀 약간 신경 써야 될 뭐 부분들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거 보이세요? 현재 이제 뭐 항공주들의 실적에 어떤 변수를 줄 만한 거는 국제 유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중동 불안,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발발하곤 하고 있지만 또 국제 유가가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또 않고 있고 예, 중동 리스크가 예전 같이 그렇게 영향을 네. 바라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주가가 지금 7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WTI 기준으로 움직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까지 항공사들의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가도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사실 유가는 저 정도 중동 사태 났는데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변수로서의 역할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주 관련해서 우리 곽 전문가는 뭐 보시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LCC 항공사 중에서 진에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번에 진에어가 에어 서울과 지금 에어 부산을 같이 함께 합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메가 LCC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LCC 항공주들 내에서도 항공사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국내 1위 LCC 항공사는 제주항공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되면은 제주항공을 뛰어넘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M&A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추기도 했었고요. T-Way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미 2대 주주였던 JKL 파트너스가 대명 손오그룹에 지금 그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외에도 지금 에어프레미아 역시도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CC로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진에어와 제주항공, T-Way 항공 이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LCC 쪽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왜 그러면 하필 이 대한항공 쪽에서 진에어를 낙점했는가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예.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이제 통합 거점으로 이제 LCC 항공사를 삼기에는 아무래도 명분이 좀 빈약하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도 이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을 하면서 인천 국제 공항을 허브로 삼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에어와 지금 에어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을 지금 허브 공항으로 두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각 LCC가 모기지로 삼고 있는 공항 역시도 이런 이제 선정에 있어서 진에어가 좀 주도권을 잡을 글쎄요. 수 있는데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시총에서도 사실 격차가 지금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실적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역시도 지금 진에어가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만큼 모든 측면에서 그 3사 비교했을 때 안정화가 이뤄진 진에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에어 부산과 에어서울을 합치는 것이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통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부산 주주들 사이에서는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실현 가능성은 이제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거의 없다라고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에어를 중심으로 탄생하는 메가 LCC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021년도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이후로 3년 정도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월봉상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기존에 22,500원 이제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 이제 관련 이슈를 좀 타게 된다면 그래도 올해 정고점 구간 3, 4월 달 구간까지 그러니까 14,000원 구간대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일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모멘텀이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리오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대까지도 최대 회복 구간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14,000원 구간까지 그래도 올 하반기 내에 회복세가 나오는지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박정문 의원님 오늘 이슈 제기하신 박정문 의원님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마침 곽 전문가님이 이제 LCC 쪽에도 재편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주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중심의 메가 LCC,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티웨이, 에어프리미어.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대명 소노그룹에서 티웨이 2대 주주가 됐고, 그 다음에 에어프리미어까지 또 지분을 50%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추후는 이제 최종 인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좀 변화가 항공 쪽에서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11개까지 있었거든요, LCC가. 네. 확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덩치가 커지는 만큼 합병을 시키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고 또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이제 인수 합병 이슈를 좀 많이 이제 기업 결합을 많이 봤을 때 네. 합병을 시키는 쪽, 즉 인수를 이렇게 시키는 쪽은 덩치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추후 상승이 나온 반면 합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가 되는 입장, 없어지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건 이제 인수가 되는 쪽을 말고 인수를 하는 쪽. 그죠? 네. 인수를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항공 관련된 대한항공 중심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